자, 오늘 먼저 홈팀이죠. 서울 이랜드 FC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마틴레니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영광 골키퍼, 김민재, 윤성열, 황도현, 칼라이 미첼, 조원희, 김재성, 김영근, 주민규, 이지안, 라이언 존슨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대구 FC의 선발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진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구 FC, 조현우 골키퍼, 이준희, 어재원, 이원재, 최원권, 세르징요, 이종성, 장백규, 에달레오, 그리고 최전방에는 조나탄입니다. 네.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대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이 홈팀 서울 이랜드 FC, 그리고 왼쪽이 원정팀 대구 FC입니다. 굉장히 그 두 선수를 도와주는 수비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하겠고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뒤쪽에서 이어받았고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왼쪽 측면 중거리 샷! 막아냅니다! 조현우의 슈퍼세이브! 가볍게 밀어줬습니다. 세르징요죠. 한 명 제쳐내고 오른쪽 측면으로 보내줬습니다. 우측에서 올라옵니다. 최원권 밀어줬고요. 레오 땅볼 크로스 잡아냈는데요. 위험해요. 박사조르바 슛! 역적급을 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끊겼죠. 자, 일단 왼쪽에서 빼앗아내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 돌파 시도. 자, 이번에 걸려나 버렸습니다. 파울입니다. 끊는 모습입니다. 자, 장백규의 돌파 시도. 윤성열이 볼을 끌어냈고요. 일단은 윤성열이 경고를 받는군요. 그래서 한 달씩 쉴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득점 랭킹 3위를 기록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현근 뒤쪽으로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슛! 빗나갑니다. 세르징요의 헤딩 패스 연결. 중앙에서 끊었죠. 자, 김재성이죠. 김재성 밀고 들어갑니다. 김재성인데요. 꺾어주는 패스요. 뒤쪽에서 오른발 샷! 골키퍼 정면쪽! 조현우가 쳐냈습니다. 자, 지금 주민규 선수였는데요. 자,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슈팅입니다. 김민재가 한 번에 붙여주죠. 라이언 선수는 떨고 났습니다. 하지만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재성 쪽. 오른쪽 측면. 자, 김영근이죠. 자, 여기서 넘어지면서 또다시 파울. 자, 오른쪽 라인 부근 좋은 위치에서 김재성이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성 감아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자, 골! 1대0 서울 이랜드! 자, 황도현 선수죠. 황도현이 서울 이랜드의 팀 창단 역사상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황도현 선수 17세 청소년 대표팀, 20세 청소년 대표팀, 22세 대표팀까지 경험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제주에 있었지만 경기에 많이 출장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에 뛰기 위해서 서울 이랜드 FC에 왔는데,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출전 경기만에 또 이렇게 수비수지만 헤딩으로 또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레울파크에 이 종이꽃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을 만든 황도현이었고요. 전반 20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린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압박을 강하게 걸어주고 있는데요. 헤딩으로 끊었죠. 자, 라이언 존슨 압박이 굉장히 좋아요. 자, 빙글돌면서 볼 빠져 나왔습니다. 왼쪽에 돌아들어가는 김민재가 자, 있었고 크로스. 곧바로 왼발 크로스 헤딩. 이번에는 조현우 키퍼 정면 쪽을 향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종원이 쪽 볼 끊어냈습니다. 자, 찬스예요. 슈팅. 조나탄 막아냅니다. 김영광의 선방. 김영광의 선방. 이원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터프한 그런 수비 장면 연출해 줬습니다. 레오 조나탄 빙글 돌았습니다. 자, 조나탄 선수는 여기서도 때릴 수 있어요. 조나탄 슈팅!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나탄 선수는 하프라인 넘어가면 그냥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선수입니다. 자, 이런 장면 조심해야 돼요. 볼 끊었습니다. 돼요. 왼쪽 공간 쪽으로. 자, 조나탄인데요. 기회요. 이겨냈고요. 마지막에 막혔네요. 자, 조나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자, 조현우 선수가 분명히 잠재력을 갖춘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전에서도 좀 아쉬웠던 점이 충분히 자기가 펀칭으로 쳐낼 수 있는 상대 슈팅을 자, 조원희 선수 저러면 안 되죠. 또 지금 상황은 빨간 카드가 나왔죠. 네, 지금 레드 카드가 지금 이재한 선수에게 간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 글쎄요.
또 한 가지 예측되는 부분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스로인을 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네. 또 경기 지연 행위로 그렇군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시즌부터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모두 다 그런 심판 가이드라인이 좀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꺾어준 패스 시도 하지만 중간에서 차단이 됐고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김재성 헤딩 내려놨습니다. 슈팅! 골키퍼 잡냈죠. 그에 이은 역전골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왼쪽 측면 이준입니다. 이준이의 왼발 크로스 반대쪽. 자, 떨어졌어요. 슈팅! 막혔습니다. 자, 레오 선수 지금 자 칼라일 미첼 지금 자 거의 몸으로 막아냈고요. 자, 몸으로 막아냈고요.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김영광 제쳐내면서 나왔네요. 아, 지금 레울파크에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지금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조금씩 네. 잠실 주경기장에 레울파크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이 왼발 크로스 헤딩! 자, 김영광 슈퍼 세이브! 자, 지금 이게 헤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조나탄 선수가 높은 탄력을 이용해서 반대편 쪽으로 헤딩으로 돌려놨고 이걸 또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또 막아내네요. 자, 조나탄도 굉장한 헤딩 슈팅을 날려줬고요. 이것을 또 막아내는 글로리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오른쪽 라인 부근 크로스 시도. 자, 확실히 서울 이랜드 FC가 수비 쪽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강하면서 네. 드래프트와 FA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굉장히 수비 쪽에는 안정감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공격적인 부분 돌려놨습니다. 자, 실점하고 말해요. 1대1 독점. 자, 노병준이죠. 노병준! 자, 노병준 선수의 이 한 방. 자, 이 스로인 상황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지금 세르징뉴 선수거든요. 자, 길게 던져줬고요. 헤딩 패스 연결 그리고 잘 돌려놨고요. 노병준이 오른발에 갖다 대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점입니다. 자, 이때 휘슬을 내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대1. 서울 이랜드 FC 창단 이후 첫 승리 직전에 노병준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자, 첫 승 신고는 다음 라운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